자, 하십시다. 동백으로 갑니까? 자, 동백은 몇 페이지인가요? 55쪽입니다. 예. 55쪽에 있습니다. 55. 아, 자, 이제 후렴부터 배웁시. 아, 저기 앞소리부터 배웁시다. 가세시다. 가세가 밝혀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눈에 애기 시작 그네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시집갈 혼수 만드네 주혹은 살기 좋은 내고장일세 내고장일세 가세 가세 가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시부 야 둥근 다리 신부야 둥근 다리 대단하다 본자 본천하에 비쳤을 때 본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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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가세 바다에는 바다에는 아낙네들이 조개를 줍고 아낙네들이 조개를 줍고 우리 고장 못해선 허건 우리 고장 못해서는 큰 애기
동백을 따네. 그대들이 동백을 따네. 가세 가 여기를 이제 이 사절을 우리 저기 다른 이제 새 회원님들하고 우리 기존의 회원님들이 다시 배우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빨간 동백 따다가는 빨간 동백 따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을 그렇지 시작 하얀 동백을 따다가는 부모님 방에 이게 이제 목이 있어 부모님 고고님 요게 잘 안 되니까 부모 혼짐 방에 하나로 호찌게 해요. 예? 되는 분은 부모 고고님 부모 고고님 이게 부모 고고님 이렇게 하거든. 부모 고고님 방에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부모 혼짐 이렇게 시작. 부모 혼님 방에 꽂아주세. 그렇게 빨간 동백 따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빨간 동백 따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을 따라가는 부모혼짐 방에 꽂아주세. 부모혼짐 방에 꽂아주세.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빨간 동백 따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빨간 동백 따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을 따가다가는. 방에 꽂아주세. 부모님 방에 꽂아주세. 그러죠. 이제 한번 되든 안 되든 빨간 동백 해갖고 저 후렴까지 붙여서 오늘 수업은 끝을 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빨간 시작. 빨간 동백 따다가는 임계신 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을 따다가는 부모님 방에 꽂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하얀 동백이요. 하얀 동백. 하얀 동백을 따다가는 목청 저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그것을 살살 하세요. 그러면 예예. 예. 너무 무례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속성으로 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성으로 동백은. 아,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이렇게 예, 가성 가성으로 쓰시고 예. 그 사부님 여성이라 또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럼요. 예. 사부님 목소리 목청이 또 보통 목청이 아니시니까. 나쁜 목청이에요. 나쁜 목청이에요.